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행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콜로라도 덴버로 갑니다. 와, 오늘 진짜 얼굴이 미친 듯이 부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막 눈도 안 떠지고 그랬는데 지금 좀 화장을 입혀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사람 같은데 이제 머리도 막 이상하게 져가지고 막 진짜 이상하게 막 anyways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하면 같이 공항으로 갈 건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주말 이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금토일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괜찮아서 이륙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텐데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거기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눈 오고 길안 좋고 그러면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날씨 안 좋은 거. 덴버에는 사람들이 스키 타러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키 타고 싶다고 노래를 막 불렀었어요. 재작년부터. 근데 여태 못 가다가 이번에 가서 스키 탈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짧게 가는 거라서 이번에는 좀 무리고 좀 가서 약간 대자연 힐링? 살짝 맛만 보고 오기로 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짐을 싸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가려 그래요. 요거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메는 거 하나 해서 붙이는 짐 없이 짐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해요. 화장품을 조금 싸려고 하는데 면봉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최대한 적게 가져가거든요. 일단은 여드름 그 스팟젤은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가져가요. 그리고 여드름 패치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쓰는 로션은 아닌데 그냥 여행용으로 요거 자그만한 사이즈 하나 그냥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그 로아셀 토너인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도 잘 쓰는 토너예요. 네, 요것도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레티놀. 와, 이거 쓰고 진짜 피부 개 좋아졌어요. 이게 센 거를 먼저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0.5를 쓰다가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를 써야 되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1%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0.5 쓰면서도 충분히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냥 계속 0.5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그냥 욕심부려서 1%를 또 사서 지금 쓰고 있는데 0.5% 처음에 썼던 그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건조해지고 필링이 되는데 그 필링 과정이 다 지나가면 정말로 얼굴이 매끈매끈해지고 막 흉터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긴 좋아져요. 꾸준히 막한달 이상 바르면은 1%를 쓰면은 더 좋아지겠지 해가지고 샀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0.5 계속 써도 될 뻔했어. 지금 다시 적응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오일 제형이라서 막 촉촉하게 스며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솜에다가 진짜 얇은 레이어 바르는 것처럼 그냥 묻혀주거든요, 살짝. 그러고 나서 마스크팩을 쓰잖아요. 대박이에요. 왜냐면 수분 보충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되게 드라이해가지고. 얘를 한번 한겹 바르고 마스크팩을 탁 얹어놓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진짜. 그래서 이거는 꼭 가져갈 거예요. 요것도 로아셀 거예요. 요거 두개 가져갈게요. 남편 것도 몇개 챙겨가야 되겠다. 새로 사줬어요. 아이조이 거. 남편이 얼굴이 까만 편인데 하얘지고 싶어 해요. 미백 기능 있는 걸로 제가 사줬어요. 스킨케어는 다 챙겼고요. 이제 그냥 샴푸, 린스 이런 거 닿으면 끝입니다. 얘들아, 잘 있어라. 엄마는 간다. 출발. 출발하면 되는 거지? 애들 다 나왔어? 내가 안방 문 닫았어. 잘했어, 잘했어. 신발 뭐 신고 가지? 거기 눈올 수도 있대. 눈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눈 와. 아, 맞아. 눈이 와. 난뭘 신으면 돼? 자기도 따뜻한 거 신어, 최대한. 없어, 그게. 운동화? 응. 운동화밖에 없어, 나는. 에치! 출발합니다.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도착하면 10시인데 1시간 반을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렌트카 빌린 시간이랑 하면 아마 12시쯤 도착 예정인데 이게 초행길이고 눈 부셔! 오 마이 갓! 안 보여 지금 완전 직방이야. 이렇게 해야지 보인다. Is that awesome? 아주 있네. Hi dear. Hi dear. Hi dear. 어디까지 얘기했지? 도착하면 아 맞아. 늦은 시간에 도착 예정입니다. 새벽 3시에 도착했고. 아, 시차가 또 있었구나. 아,
그것도 생각 못했네. Oh my gosh.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이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웬디스 시켰어요. 여기 맥날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더블 패리 시켰는데 조금 작다. 괜찮아. 와 맛있겠다. 뭐야 무슨 케첩을. 좋지 뭐. 이거는 프라이스 찍어 먹으려고 샀어요. 준 맛이죠 준 맛이죠. 감튀 맛있다. 여기 약간 프레쉬 그건 같아. 옆에 애들이 우리 웬디스 먹는 거 보고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근데 진짜 많다. 라이지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나 맥도날드 생각하고 라이지로 했다고 해서? 라이지 두 개 시켰는데 너무 많다. 햄버거 먹어봐 빨리. 자기가 먼저 먹어봐. 어때? 맛있어? 맛있다. 여기가요 비행기 바로 앞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먹고 있어요. 버거만 이렇게 작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시킬 걸 그랬네. 우리 케첩 많이 줬다고 아까 막 그랬잖아. 이거 언제 다 먹냐 했더니 이거 다 까진 거. 케첩을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 아이스크림 찍어 먹는 거 맥도날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단짠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건 감튀가 막 짜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공항이 되게 특이해요. 가뜩이나 미로처럼 생겼는데 공사까지 해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찌저찌 나왔습니다. 우리 셔틀 타고 렌트카 하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어? 알라모 여기 있네? 이것도 기아 자기야.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앞에 있는 것도 맞아. 여기 알라모 써 있어. 맞지? 콜로라도 시간으로 10시 57분입니다. 와 대박. 나오자마자 눈이 있어요. 여긴 이렇게 눈이 흔한 거였구나. 신기하다. 꼼꼼하게 차량이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 있어서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있어요. 제가 렌트하면서 물어봤어요. 내일부터 엄청 추워지는데 도로 운전 가능한 정도냐 그랬더니 스키 타러 많이들 오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좀 잘 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도로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락키 마운틴 그쪽으로 동선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큐티에 왔습니다. 감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 나가지고 물 사러 왔어요. 지금 내 발에 밟힌 게 눈이 맞나요? 눈이야. 막 미끄러워. 개수는 얼마야 여기는? 3.4? 막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네. 물? 두께 오고 뭐 이런 거 사요. 아이스티 같은 것도 먹고 싶다. 제로 칼로리 아이스티. 막 노 슈거 이런 거. 뭐가 좋을까? 그린티 안티옥시던트 브루. 어 이거 제로 칼로리네. 아 뭐야 이거 귀여워. 이거 큐티야 자기야. 스위티를 먹고 싶은데 살 안 찌는 스위티 먹고 싶어. 이거 먹어보려고 샀어요. 피치 맹고. 오 만족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진짜 미세하게 달면서 피치랑 망고 맛이다. 내가 딱 원했던 게 이런 거거든. 라이트한 플레이버 제로 칼로리예요. 맛있다. 한국에는 이런 게 많은데 미국은 찾기 힘들거든요. 너로 정했다. 먹방 주세요. 이거 무슨 동네지? 아기자기하다. 약간 다운타운 라그린지 느낌인데? 좀 라그린지보다 좀 더 작은가? 아니 더 좋아 보이는데. 어 SD's Park야 우리가 가는 데가. 여기 SD's Park. 락키 마운틴 옆에 있는 그 SD's Park라는 타운이 있어요. 거기다 숙소를 잡았습니다. 와 이뻐 이뻐 이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틀란타 시간 새벽 3시에요 1분만 더 가면은 저희 숙소가 나옵니다. 뭐야 여긴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직 다 철수를 안 했어요. 하늘에 벚꽃처럼 불빛이 장식이 돼 있어요. 내일 이제 낮에 밝을 때 여기 또 거닐면서 구경하면
꽤나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와, 바람 쩐다. 와, 눈이 막 이만큼씩 쌓여있어요. 미쳤어 지금. 와, 바람 쩔어. 눈이 와요. 보이세요? 와, 진짜 춥다. 저희 도착했어요. 마을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아무도 없고 오피스 닫아 있어서 전화 걸으라는 대로 걸었더니 그 사람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스로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가 죽으라 그래. 아, 이거 다 얼었네. 이거 계곡인데. 나 이거 보러 왔는데 이런 거 다. 119. 여기야? 119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nside. 오, 와. 와, 진짜 따뜻하다. 안녕. 왜 이렇게 추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추워? 오빠 이렇게 추워하는 거 처음 봐. 이렇게 추워.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캐빈 느낌, 캐빈 느낌. 그지? 첫째 날인데 도착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어요. 엄청 시간이 늦은 관계로 얼른 저기 씻고 자고 이제 내일 지나오면서 봤더니 모든 아름다운 광경들을 직접 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치! 여러분, 씻고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안 가져온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는 중입니다. 칫솔을 안 가져와서 공항에서 샀고요. 잠옷을, 겨울바지는 가져왔는데 위에는 안 가져와가지고 이걸 도로 입었어요. 머리끈. 머리끈을 하나도 안 챙겨왔더라고요. 내일 돌아다니다가 머리끈 예쁜 거 있으면 하나 사려고요. 내일 이제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근처에 빌리지가 잘 돼 있어요. 브런치 카페도 있고 해서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천천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이지만 빡빡하게 짜지 않았어요, 스케줄을. 힐링 여행.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뭔데? 그거 토마토 주스인데 맛없어. 베지테블 주스인데. 그러니까 토마토 맛이 세게 나는 거야. V8 그거지. 날씨는 어때? 추워. 아니, 히터가 너무 세서 너무 건조하더라. 좀 낮출게. 아, 너무 가스가 차서 진짜 어제 막 스트레칭하고 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케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진짜 이상하게 부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 라인이 아닌데 잡혀있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만 오늘은 이 눈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숙소가 아늑한데 몇 시간 안 있다가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따뜻한 자쿠지도 있어서 그것도 좀 하고 좀 더 좀 누리고 가고 싶었는데 체크아웃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와, 미쳤다. 다른 나라 같아. 아,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가 자꾸 여기 너무 좋다 그랬구나. 이런 바이브라서. 와, 이 시원한 공기까지 너무 찰떡이야. 와, 공기가 너무 맑아. 여기로 원래 냇가가 흐르거든요. 따뜻할 때 오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좀 분위기 좀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 얼어버렸어요. 아니, 자쿠지.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진짜 여기 풍덩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이 시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네요. 아쉽다. 에치! 와, 미끄러워. 1분 거리에 여기 그 빌리지가 생성돼 있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약간 헬렌 조지아 느낌도 난다. 살짝. 와, 저기 돌아가는 거 봐. 저기 안에 캔디가 돌아가요. 머리끈 좀 찾아볼까? 그냥 나중에 주유소 가서 뜯어. 왜? 이런데 조금 예쁜 거 사고 싶은데 나는 기념으로. 있으면 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좀 팬시 맵시 펩시한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장식이 많아요. 와. 어, hi. Do you guys have scrunchies? No, I have a few hair clips and headbands and things like that. Oh. How do I get
Oh, good, good, good. 여기 좀 있어요. 집게도 예쁘긴 한데 약간 되게 비싸네. 36분 이렇게.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 처음 집었네.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네, 누가 어울린다. 오빠가 해봐 이거는. 이거 모자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위에도 다녀와 볼까? 양말도 있어. 되게 귀여워. 아, 이렇게가 끝이네. 위에 층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다 차임이 달려있어요. 그 머리는 오빠가 하려고 사는 거야? 오빠가 꽂혀서 사는 거지 그거. 이쁘다.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여기다 담아줬어요. 어? 여기 자기 자신감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뭐? 오일 같은 거. 되게 있어 보이는 올리브 오일이야. 어, 파스타면도 있네. 뭐 하나 사보자 우리. 로컬 한일에. 마운틴 피치. 우리 이거 하나랑. 아, 이거 블루베리가 아니라 범블베리네. 이거 하나랑 이거 마운틴 피치 하나 사볼까?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 이거 캣. 초콜릿? 이거 먹어볼까? 좀 특이하다. 퓨어 허니. 퓨어 허니 사고 싶어? 난 요게 너무 궁금하니까 요거랑 요거 하자. 진짜? 근데 레즈베리 할거 아니면 범블베리가 뭐야? 범블베리 몰라? 아이씨. 뭔데? 아니 그 딸기 종류잖아. 아, 베리는 다 딸기 종류지. 세 종류 이상. 아, 그니까 베리를 다 섞어놓은 그런 거구나 이게. Blueberries, raspberries, blackberries 다 들어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Alright, it's a mixture of all berries. 어묵. 어묵이냐고? 이거 맛있겠다. 모카 초코칩. 디에그라는 브런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컨트리 느낌. 여기 되게 맛있는 거 많았는데 그림 봤을 때 아이스 커피 달라 했더니 라떼를 줬어요. 먹어보자. 뭐야 왜 이렇게 세?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아보카도가 안 보이는데? 내가 토스트 에그를 했어. 자기 먹어. 두 개 있어. 어, 맛있겠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아보카도 있는지. 아, 아보카도 여기 숨어 있었네. 브런치 카페 처음인 것 같아. 그 정도야? 맛이 다 비슷비슷했거든. 와, 베이컨이 진짜 맛있다. 베이컨 먹어봐. 허니 베이컨이야. 완전 달아 베이컨이.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포도만 쏙쏙 집어먹었어요. 너무 배불러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1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저희 레드 록 앰피티어로 갈게요. 눈을 못 보고 산 사람 티가 나네요. 진짜 좀 촌스러운데. 어딜 가나 이렇게 보이는 게 눈인 게 너무 신기해. 하얀색이 곳곳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예뻐. 얼어 떨었어 지금. 와, 진짜? 그 정도로 춥나 지금? 호수가 오른쪽에 다 얼어있어요 지금. 이건 또 뭐야? 어제 다 왔던 길이야. 여기가? 어, 여기 왔던 길 좀 똑같이 가는 거. 아, 그 산 넘어서 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그 산을 넘어가는 거구나 지금. 끝내준다 지금 옆에 진짜. 질이네. 이제 또 한 번 더 봐야겠 진짜. 자기 여행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LA는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든. 아, 그래? 아, 근데 여기는 LA 너무... 도착하자마자 다시 와야 된다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야. 마음의 힐링을 하고 있어요.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안개가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쁘다.
두께가 되게 올라간 느낌이다. 아, 집도 이쁘다. 여기 저 여기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여기 잘고 싶다 자기야. 한 바퀴 도는 동안 내가 투고해 올게. 잠깐 정차도 안 되나? 이곳은 Boulder이라는 도시예요. 저희가 찾아놓은 카페가 있어요. Boulder, Colorado. 그러니까 너무 이뻐. 여기 삶이 얼마나 재밌겠지. 눈 좀 치우다가 아, 스노보드 좀 타러 나올까? 스노보드 좀 절대 안 나온다. 저 있네, 저 있다, 저 있다. 어디 어디 어디. 근데 이게 딱 따뜻한 데 있다 내렸을 때는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좀 추워. 올해도 아니야. 2분? 2분만 지나면 개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와, 맛있겠다. 크레마 지대로다. 저희는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우스 블렌드로 했어요. 리진을 먼저 고르고, 오리진을 고르고. 뜨거울 것 같아서 못 마시겠어. Not too strong, 마일드하면서 애쓰리카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딱 그렇네. 맛있다. 먹어볼래? 얼마나 뜨거워. 뜨거워 아직. 어때? 세지도 않고 말도 하면서 향이 좀 있네. 여기 초이스. 아, 역광이라서 또 안 보여. 그래도 예쁘다. 그 길이 또 생길 것 같아. 지금 레드락 거의 다 왔고요. 진짜 돌이 빨개요. 그래서 레드락인 것 같아요. Like, obviously. 아, 여기 드론 갖고 못 온다고요. 써있네. 드론은 안 된대요, 여러분. 아니 그냥 막 그래듀에이션 이런 거 찍는 거 같아. 여기다 대고 저기야, 저기 저거 저거 지금 우뚝 서 있는 저 돌 있지? 저거야. 와, 미쳤다. 너무 이뻐.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와, 멋있다. 여기 산책로가 있는데요, 이 길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눈이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움직고 분위기 있고 좋아요. 자기 눈 좀 밟아봐. 자기 눈 왜 눈 안 밟았지 않았어? 아, 나 아까 미끄러질 뻔했는데. 오, 와, 와. 한국에서 살 때 빼고 눈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인 것 같아. 어, 자기야 여기서 산 찍어야 돼. 아, 멋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와,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 공연을 안 해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경치 조용하고 아늑해요. 한눈에 다 들어와. 진짜 너무 멋있어. 맞네, 딱 등분해. 딱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저거, 저기 이렇게 집들 보이시죠? 네이버후드. 진짜 좀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 어떻게 장 보면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에다가 갑자기 동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허허벌판에다가 갑자기 동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장 보고 뭐 해먹고 살지? 막 이러고 궁금해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지형이 너무 아름답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냥 다 오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제 천천히. 날씨가 좋았으면 여기서 음식 싸갖고 와서 밥도 좀 먹고 도시락도 까먹고 했을 텐데. 지금 먹은 떡볶이 우동국물. 와, 미쳤다. 약간 여기 한강 느낌이야. 그 배달하면 그냥 일로 왔으면 좋겠어. 에치! 도착했습니다. What's up, G? 여러분, 여기는 16번가입니다. 차량 진입을 제한했어요, 이 모든 스트릿을. 그래서 다니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추워. 우와, 벚꽃 뛰는 사람도 있어. 대박. 멋있다. 야, 자기도 해봐. 나 근데 뱃살이 꼴랑꼴랑해가지고 민폐야, 민폐. 봉사 중이네.
좀 아쉽다. 우리 너무 추울 때 와서 날씨 좋을 때 왔으면 좀 더 볼거리가 많았을 텐데. 걸어다니기가 넓고 좋은데 지금 너무 좁게 지금 다니고 있잖아. 유니언 스테이션이나 갈 걸 그랬다. 여기 너무 죽었다 지금. 계속 그냥 걷다 보니까 유니언 시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트레인 스테이션 아닌데 여기 안에 뭐 먹을 거리도 있고 호텔도 있는 곳이에요. 네, 생각보다 작다 여기가.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횡단하는 암트랙이에요. 그 막 셰프가 안에서 요리해준다는. 여기는 정말 유명한 트레인 스테이션입니다. 여기가 그거네, 메인이네 스트릿.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좀 다니네요. 아, 이제야 좀 해결됐어 뭔가 의문점이. 아니 토요일인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없지만 아까 저쪽에는 삭막했어요. 공사 중인데다가 추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이제 드디어 차로 돌아가서 호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가 좋은 게 있어요. 스트릿 파킹 하는 거 돈 내고 하는 게 1시간에 2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넉넉하게 2시간 해가지고 4불만 냈거든요. 지금 1시간 한 15분 정도 걸어다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틀란타 같으면은 조금 더 냈을 텐데 여기는 파킹이 엄청나게 싸네요.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올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왔을 때는 시간당 2불이었다는 점. 이제 두 번째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되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러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주중이 조금 시끌벅적하대. 주말에는 보통 스키 타고 스노보딩 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오, 뭐야? TV가 켜져 있어. 호텔 오랜 실력이 장난 아닌데? 아, 그래? 내가 욕을 몇 번 먹었더니 자기한테 정신 좀 차렸어. 마음에 들어? 뷰는 그냥 뭐 빌딩 뷰. 오, 굉장히 깔끔해요. 이쁘게 나오는데? 되게 모던한 느낌이에요. 조금 쉬어볼게요. 오빠랑 저랑 둘 다 일식이 땡겨서 일식집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 이 거리. 여기 우리 걸었던 그 거리야? 첫째 날에 이렇게 막 자연 보고 이런 것까지 너무 좋았는데 다운타운 덴버는 확실히 좀 노잼이에요. 대놓고 걷기. 저녁이 맛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식당을 갔는데요. 웨이팅이 40분에서 50분이래요. 이름 남겨놓고 7분 거리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거기를 후딱 둘러보고 나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곳은 아니더라고요. 오, 이뻐 이뻐 이뻐. 와, 맛있는 냄새 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크다. 여기 베이커리 있거든. 막 이런 거. 크로플, 크로플. 장인 타르트를 좋아하네. 이거 다 초콜릿이네. 와볼만 해요. 오빠 이거 봐. 너무 싱싱해 보여. 여기도 이런 게 있어. 약간 떡갈비처럼. 약간 백화점 지하 상가 보는 듯한. 지하층 보는 듯한. 와, 진짜 사가고 싶다. 윙이 엄청나게 굵어. 용용이 먹고 싶다는 레몬 머랭 타르트 하나 겟했어요. 맛있겠다. 배고파요. 와우. 와, 맛있어. 크림 같아.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밑에는 레몬이에요. 엄청 달아요, 근데. 아, 이제 연락 안 왔지? 여기는 도키오라는 곳이고요. 라면하고 스시하고 같이 파는 곳을 찾다가 여기가 평점도 좋고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로 왔어요. 난 라면 하나랑 스시나 롤 한 접시랑 에피타이저, 스마트 플레이트 이런 거. 저희 에피타이저로 시킨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어때? 와, 너무 맛있다. 내 취향을 반영한 락앤롤, 전체 롤 자체를 튀기는 걸로. 맛있겠지? 이게 너무 맛있어. 아직까지 롤에 손이 안 가. 오징어 살이 통통하고 맛있어요. 따뜻하게 맛있다. 먹어볼게요. 아니, 생각 안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어. 돈가스 라면입니다. 국물이 너무 땡겼거든요. 와,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오뎅이야? 버섯이네.
맛있어. 행복해. 덴버 재밌는 것 같아. 이건 제가 진짜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종류의 롤이에요. 이름이 섹시 롤이고요. 위에 망고랑 스트로베리 소스래요.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이거는. 먹어볼게요. 되게 신기한 맛이야. 스무디에 있잖아. 스무디에 밥 말아먹는 느낌인데.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 조화롭고 맛있어.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안에 새우랑 스파이시 튜나 들어가 있어. 난 맛있어. 완전 스무디 맛이 확 나. 입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이게 어울리는 게 신기해. 근데 라면 국물이랑은 안 어울리는. 이게 새우 튀김이고 이게 투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망고 소스고 위에 딸기. 딸기가 겹겹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크다고. 네, 만나. Hopefully. 안녕. 어마어마하게 크구만. Good morning. 밤새 눈이 많이 와서 수북히 쌓였어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요. 11시 체크아웃이니까 빨리 준비를 하고 브런치 먹으러 나가볼게요. 제 머리를 너무 묶고 싶은데 머리끈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갑시다. 와 미쳤다. 날씨 미쳤다.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 어제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노잼 감성이 아니라 그냥 너무 예뻐요. 오늘 잠을 진짜 푹 잤어요. 한 9시간 잤나? 그래서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차 안에 왔는데 물이 얼었어요. 너무 추워요. 어디로 갈까? 집에 가고 싶어. 눈 덮인 도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산이 더 이쁜 것 같아. 추워가지고. 제설 관리를 정말 잘해주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희가 맛집 찾았던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울트리아? 저기도 완전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색다른 음식들. 저희가 오늘 가는 스누즈라는 그 브런치 카페도 여기 유니언 스테이션 안에 있더라고요. 40분 웨이팅이에요. 드디어 갑니다. 와, 좁은 데를 앉혔어. 나 자기 그냥 골라. 내가 골라? 오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파인애플 주스인데 프레쉬한 것 같아요. 이것은 프렌치 토스트. 이것은 반반 베네딕트를 했어요. 먹고 싶은 게 두 개나 있어서 반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카라멜 소스 냄새나. 맛있겠다. 이건 디저트감이다. 디저트감. 맛있다. 양념돼 있어. 해시 브라운에 쩔어. 와. 용암이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 이거는 파인애플 주스랑 궁합이 맞아. 진짜 이거 한 모금 먹어봐. 지금이야. 너무 맛있지? 카라멜 소스에 묻혀 먹어봐. 약간 연유 같은 거 뿌려진 것 같아. 카라멜 소스. 맛있는 거 먹을 때 여행 나온 기분이 더 확 드는 것 같아. 아틀란타에도 맛집 많은데 사실 우리가 맨날 먹는 것만 먹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와서 먹을 때 오히려 여행 나온 느낌이야. 멀쩡한 척 하는 게 너무 웃겨, 자기야. 말? 기름 넣고 갔습니다. 네. 저희 이제 렌트카 반납하고 돌아갈 거라서 별다른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하고 여행 브이로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평은 이러쿵 저러쿵 다 떠나서 2박 3일 좋은 주말이었다. 안녕.